자, 지금부터 기문문갑 제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강의하면서 첫 번에 보는 것은 어떤 공부를 시작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서론인 제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기문문갑의 8문이라는 내용. 자, 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동서남북 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조 500년 사이에서도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고 4대 문을 만들고 그 사이에 또 문을 만들어서 8개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구문이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시구문은 한양의 경복궁에서 모든 물자가 들어가고 또 궁녀나 모든 사람이 죽으면 나가는 데가 시구문이에요. 그 시구문이 바로 12.12 사태 때 노태우가 거기를 주둔해서 군사를 들어오고 나가게 만들었던 장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팔문이 기문에서는 뭐를 보냐? 대인관계를 주로 봅니다. 팔문을. 그래서 기문문갑의 팔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태극의 분화라고 하는 얘기는 즉 음양이 무극이 변해서 태극이 되고 태극은 주역 8개를 만들고 그 주역은 팔방에 포진되면서 모든 지구의 삼라만상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의 가장 오래된 경전 중에 하나가 주역이었고 지난주에는 제가 온자만 되었지만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인 상대성 원리에 주창을 한 분이 아인슈타인이에요. 독일의 학자입니다. 이분이 주역의 대가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의아해요. 이분은 죽을 때도 머리맡에 주역책을 놓고 죽었습니다. 본래 고향 땅에서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역을 배우고 중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포강 호텔에서 유숙을 하면서 자기가 사인도 하고 그분의 두상이 거기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즉 음양 이론 이원론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문에서는 이원론을 명리는 즉 음의 원리를 가져서 기반이 되고 즉 컴퓨터로 말한다면은 명리는 하드웨어에 있어 컴퓨터 본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문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드만 있다고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 두 개가 결부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명리에서는 그 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 도로에 비유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길도자, 길로자.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도로란 건 뭐냐? 도라는 것은 하나의 정해진 길이고 로라고 하는 것은 운행되는 질서와 즉 자동차의 운행되는 길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명목과 우리가 운행 과정에 오는 그 운명의 흐름의 대우는 두 가지가 양면성을 동일하고 있는데 결국 한국에서 역학을 강의하고 있는 사람의 대다적 보면은 고정된 이론만 갖고 설명을 했지 그 변동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설명하지를 못하는 것이 아쉬움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기문문갑 하면은 KBS 김성열 PD가 역술인과 역수인이라는 책을 펴내고 우리나라의 45명의 역술 대가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질문한 내용을 책을 써낸 펴낸 사실이 있어요. 그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마냥 기울림 삼수만 알면은 지상신선이 된다. 그중에 대표가 기문, 태을, 육림그럽니다. 육림은 기문을 알면은 자연히 육림을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 3장은 주역 팔방의 정의도
그럼 기문은 어디다 보고를 하느냐? 후천 주역 8개의 역수를 오행으로 바꾸는데 명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명리의 오행의 숫자로 변하는 과정을 상당히 혼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이 강의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즉 공부하는 방식이 첫 스타트의 50분 동안은 꼭 기문을 배우기 위해서 익혀야 할 내용을 설명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기초로 사주를 포국하는 방식을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4장은 오행의 역수. 이거는 즉 오행을 숫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알고 있듯이 역학이라고 하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천관과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요술에 천관과 지지를 서로 연결해서 합하다 보면은 60개가 나옵니다. 그걸 60갑자라고 그래요. 이 오행을 태날 열월일 시를 기점으로 해서 월령을 기준해서 그의 운세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의 역학의 기본수가 됐는데 실제로 이 역학은 9700년 전에 자부선사로부터 이 여기 나온 기본 눈갑이 발생되면서 중국의 흔원 황자가 치우천왕과 7년 동안 36번 전쟁을 할 때마다 졌습니다. 그래서 풍산을 지나서 청구에 이르러 자부선사를 뵙고 사망냄을 얻어갔다 하는 문헌이 우리나라에는 신선기, 환단고기, 교원사화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역학은 중국에서 전수에 내려온 것인지 알고 또한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역으로 한국에 들어온 줄 알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끄트머리에 뭐라고 그랬냐. 일본 서기 602년에 고구려의 스님이었던 분이 백제를 통해서 관력이라는 분이 일본에 가서 천문역서와 둔갑방수를 전해줘서 아스카반명의 문명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얘기가 일본 서기에 버젓이 있습니다. 그리고 1888년에 기문눈갑의 정통대전이 일본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사실은 제가 말한 게 허언일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인터넷을 한번 쳐보세요. 관록이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분은 분명히 일본에 둔갑방수를 전해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름에도 이 젊은 사람은 외세의 영향을 받다 보니 한국말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영어로 구사하지 않느냐 하며 또 어떤 때는 일본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나라니까 이것도 발전하지 않았겠느냐 하고 얘기를 또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히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친법의 원리는 기문이나 명리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기문을 배우려면 일단 명리에 기본 상식은 좀 가져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명리에서는 사주를 뽑고 나면은 월령을 기초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통해서 내가 어느 오행인데 몇 월달에 태어났는데 이 사주에서는 즉 우리가 농경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고 나무가 많으면은 좀 간보를 해갖고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물이 없으면 여름에 물이 없으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을 때 너무 많이 있으면 나무가 오히려 떠내려간다는 사실도 있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가 합이나 형충, 파해를 육춘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명리의 기본 권력이에요. 그러나 기문은 명리와 똑같이 보는데 시간 개념으로 풀어보는 것이 명리고 기문은 거기에 공간 개념,
동서남북 주역 팔방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사실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오행의 상생과 상극. 자,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은 오행은 생과 극이라는 게 있는데 서로 상생은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치인들이 상생 정치를 한다고 그래. 절대 상생 정치는 없습니다. 생을 하는 것과 극을 하는 두 가지 속성뿐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나 모든 사물은 두 가지를 본다.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생각과 미워하는 생각, 이 두 가지를 가지는데 내가 부부간에도 남편의 좋은 점만 바라본다면 오랫동안 같이 여생을 동고동락할 수 있지만 남편의 나쁜 점을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는 밥 먹는 소리, 숨 쉬는 소리, 이 가는 소리까지도 특히 싫어가지고 그 남편하고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가능하면 흠을 보지 말고 나쁜 것을 보지 마라.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의 역사의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절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실은 없어요. 선이 착하지 못한 사람은 자 이런 설명을 했지 너는 악한 놈이요 너는 선한 사람이요 분류한 사실이 역사의 문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했어요. 예? 이런 내용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인데 여기서 자 상생의 상극을 보면서 뭘 보시라고 했느냐면은 역학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하나는 운명으로 나쁘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염라대왕의 대의문서를 몰래 훔쳐보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언제 질병이 찾아올 것이냐 그 질병이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질병이냐 후천적으로 발생한 질병이냐를 구분해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문구를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법의 기본 원리는 우리나라는 3,300번의 외세의 침입을 입다 보니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의 기준에서 시간을 쓰지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시간은 일본 동경 시간을 기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일본 동경이라고 하니까 일본 도쿄를 얘기하는 줄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해서 동쪽으로 한 줄 한 줄 오는 것을 동경이라고 하고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서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울은 즉 동경 127도에 속해 있고 일본은 135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공간이 8도 차이가 나요. 응? 8도. 그래서 1도가 4분씩이면 32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10년 한일 합방, 한일 늑치를 당한 이유는 그때부터 일본 시간을 쓰게 돼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한 뒤에는 태평양 연방에 방위선을 지키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기점으로 하여서 한국에 올 때 맨하탄은 현해탄을 건너면서 시계를 만날 돌려놓을 수 없으니까 일본 시간을 그대로 다시 바꿔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만 했다면 그것도 또 아주 쉬워요. 응? 왜? 그 중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남한 정부를 수립한 후 이승만 대통령은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반공이었고 하나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아주 해이를 껴서 시간도 일본 시간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 서울 기점에서 옛날에 집현전 성균관짜리를 기준해서 127도를 기준해서 시간을 잡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간에는 우리나라 시간 썼고 그 이전에 48년 이전은 일본 시간 썼고 1960년 5.16 혁명이 일어난 일은 또 일본의 시간을 썼고 이런 문제가 오죠.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다른 것은 썸머타임을 했다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썸머타임이지만 우리말로는 일광절약 시간. 그 얘기는 뭐를 얘기했냐면은 지금도 미국에서는 썸머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하는 이유는 해 뜨는 시간을 기점하면은 여름에는 5시 11분에 해가 떠요. 근데 겨울에는 언제 해가 뜨냐? 7시가 넘어서 해가 떠요. 그러면 여름에는 9시에 회사에 출근한다면은 내가 서너 시간 나머지 품앗이하고 출근해도 되는데 겨울에는 아침 먹고 가기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썸머타임을 했는데 썸머타임도 1년 12달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를 기점했냐? 쉽게 얘기하면은 4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예도 있지만은 쉽게 절기상으로 보면 춘분 때와 추분 때는 밤낮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춘분을 기점해서 날을 선택하고 추분을 기점해서 날을 선택해서 썸머타임을 이렇게 했는데 그 썸머타임이 12번이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12시부터 1시는 무조건 11시부터 1시는 무조건 옷이야. 이렇게 옛날 생각으로 사절 본다면 아예 그 사람은 이치와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주도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시간 개념도 없는데 어떻게 봐요? 제가 1990년도에 동아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할 때 일본 서적을 보니까 1960년대 서적입니다. 보니까 일본은 삿포로서 규슈까지 1시간의 거리가 나와요. 그런데 지역마다가 사람의 체질이 전부 달리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 시간대를 그대로 적용해서 사절을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고집을 해요. 그럼 역학은 누가 하는가? 사실 머리 좋고 공부 잘한 사람은 정치계나 행정계나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지 이 역학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고향이 청주 땅입니다만 저도 학교 다닐 때는 1, 2등을 수석자를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김운상에서 삼형살과 삼라를 지고 있기 때문에 살기가 왕해서 중년에 제가 다쳤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정계에 나가지를 못했죠. 제 친구들이 검사 판사로 지금은 다 은퇴를 했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판사들이 자 판결을 내리다가 어려운 것이 문제일 땐 저하고 상의도 합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뭐를 기준합니까? 전사의 판례를 기준합니다. 대법원 판례 또는 이런 판례를 기준하는 것을 가장 많이 70% 적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예, 그거는 오늘날 있던 것도 아니고 벌써 오래전 행정부에 다 있던 사실이에요. 전례에 어느 왕 때 어떤 일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도 잘못될 게 없다. 그러니까 해보자 하고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홍국수의 포국 순서. 여기서 보면 김은 포국과 순서가 포국법. 그 다음에 홍국수의 포국 순서. 그 다음에 홍국수 천지만 포국 실예까지 오늘 공부를 2부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1강 올려보겠습니다.